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하실 분이 계셨고, 원래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휴식의 중요성도 이제 할 것이지만, 일단 우리가 이 오버트레이닝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괜찮아요. 이런 짧은 말도 한 거. 자, 일단 오버트레이닝을 이제 직역하자면, 자, 우리가 신체에 가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든 뭐 벤치프레스를 하든 풀업을 하든 간에 모든 게 스트레스라고 해요. 자극이죠. 부담이죠. 그것을 우리 몸이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거나 혹은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너무 넘쳐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할당량보다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일로 하자면 이제 뭐예요? 더 일하는 거 뭐라 그래? 응? 네가 일을 오늘 이 정도 해야 돼. 더 일시키는 거 뭐라 그래? 업무가 과중되었다. 그겁니다. 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40세트 했는데 50세트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오버트레이닝을 한 것이구나. 왜냐? 내가 하고 있던 세트 수보다 더 많았고, 마랑이가 추천해준 세트 수보다 더 많았고, 어찌 봤을 때는 2시간 이상 넘었고. 하지만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회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항, 그러한 스트레스를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체제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50세트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그 50세트로 가기 위해서 무난한 노력과 무난한 시간을 했겠죠. 그래서 오버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요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요인이 아니고, 대체로는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리. 자, 우리 몸은요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몸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문틀에 새끼발가락 쪄봤죠. 만약에 통증이라는 이러한 신호감각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러지더라도 모르고 다녔을 거예요. 혹은 이제 배가 아프거나, 무엇을 잘못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만약에 안 먹게 되면, 아무 통증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더라도, 몸이 골더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체제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이 이제 그런 신호체제를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 적정량의 운동을 했어. 어제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근데 이것이 점점 쌓여지다 갑자기 오늘 운동은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몸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오늘은 운동을 잘 못할 것 같네. 이러한 심리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우리 이러한 면역체제가 발동돼서 우리 뇌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일단 호르몬 자체가 이제 나와서 그래요. 호르몬 수치가 나와서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신호로. 오늘 운동 좀 쉬자. 오늘은 운동하기엔 좀 이르다.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을 좀 못 자보세요. 우리 몸 자체가 운동 모든, 그러니까 예민해지잖아, 사람들. 그렇죠? 잠을 좀 예민해지는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두 번째, 호르몬 변화. 호르몬 변화는 여러분들이 따로 매주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몰라요. 코티솔이 많이 늘어나는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늘어나는지, 성장 호르몬, 이런 거, 인슐린,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지를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신호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심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 변화적도 오버트레이닝을 하나 안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제 구분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건 드러나는 거죠. 수행 능력이 고립돼 버려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질문했던 사람, 저 엊그저께는 5 곱하기 5로 다 완성했는데 오늘은 5, 4, 3, 1, 1밖에 못했어요. 같은 무게인데도 왜 그러죠? 이게 바로 그 전날이라든지 오버트레이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버트레이닝의 요인이 뭐다? 여러분들이 운동은 잘 했을 때, 운동은 잘 했을 때 휴식이라든지 영양 섭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제나 엊그저께
엊그저께나 어제나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체기죠. 정체기고 그 다음에 지연성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력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증상과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지 마시고 비슷한 것이 있겠지만 일단 요인이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많을 때 이때 있을 수 있고 혹은 근육통이 좀 있으면 많이 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육통도 틀려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일어날 수가 있는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좀 뭐 4주, 5주 차 됐는데 갑자기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지연성 근육통 같은 경우는 3, 4일 동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표하고 있냐면, 이제 회복과 피로의 관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칸이 지금 운동한 날, 운동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수행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회복 속도는 줄죠. 왜냐?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률이 점점 높아져요. 우리 몸에서 회복해라라는 신호가 이제 올라서 여러분들 뭐 근손상이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단백질 동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여기서 근성장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시작하면요 바로 메타볼릭이라는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게 되죠. 여러분들 운동을 더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로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볼릭은 올라가고 수행능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률은요 잠깐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을 시작을 이제 도로 이제 높여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이제 이틀이나 3일, 24시간이나 7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초보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자들, 대개 초보자들은 이제 이틀 정도에는 회복이 다 되기 때문에 수행 능력 자체는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컴펜세이트라 그래서 추가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대개는 60시간에 가장 효율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뭐 48시간이든 72시간이든 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초보자들 한해서는요. 왜냐? 금방 적응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우리의 회복률이 점점 떨어지죠? 왜냐? 회복을 점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되게 근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근손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육체적인 피로는요. 되게 72시간이면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지는데 72시간에도 여기서도 근육통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지연성 근육통이고 이때는 다 여러분들 통증이라든지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볼릭 신진대사율은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미 거의 다 떨어지죠. 대개 한 48시간이면은 이제 거의 다시 본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급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초급자들은 솔직히 이 점진적 과부하를 계속 줄 수는 있어요. 왜냐? 굉장히 적은 무게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로드라는 것은 이제 무게인데요. 점점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업이 돼버리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한번 하고요. 수요일날 한번 하고 금요일날 하네. 주 3일로 운동하는 초급자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 능력이 올라갔다가 올라감으로 주 3일로 했을 때 이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상승해 버리고 있죠. 그렇죠?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게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 지금 이 훈련을 하고 계신 초보자분들은요. 그런데 보시면 처음에 월요일에 운동했을 때에 이만큼이나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에? 회복에. 아직까지 땅을 치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운동을 했네요. 그러면 더 높아지겠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 전보다는. 여기는 더 높아지다가 다행히 이번에는 원래는 뭐 월수금 사이는 하루밖에 안 쉬지만 월요일날 가기 전까지는 이틀 정도 쉬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본래 모습을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초보자들 자체도 아주 미세하게나 남아
회복률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 회복률이 많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쓸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타볼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내려가고 이건 뭐 상관없어요. 이건 계속 뭐 운동할 때만 잠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치를 높였다가 낮췄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건 뭐냐면 과연 이 피로도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왜냐면 이 지금 회복률에 필요한 에너지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나 지금 시작했을 때, 그렇죠? 이틀이나 쉬었어도. 중국 자료 한번 보면은 중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일주일마다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보고 이 퍼포먼스를 볼게요. 수행 능력인데 중국 자료 같은 경우에 수행 능력이 초급자처럼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이분들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몸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은 월요일 했지만 수요일날엔 더 떨어져요. 피로하니까 금요일도 떨어지고 일요일도 떨어지지만 다음차 일주일차가 됐을 때에 수행능력이 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일주일간 뭐 점진적 과부하를 하든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회복률이 이만큼이나 필요한데 지금 보면 수요일과 목요일을 연달아 했죠. 그래서 회복률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아, 못 쉬어줬으니까. 회복률이 더 필요해. 더 올라가다가 점점 이제 나중에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갭이 굉장히 높은 갭이에요. 몸이 피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정도 갭은 계속 내 몸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발목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발목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또 운동을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갭이 떨어져 있고 아니나 다를까 신진대사율과 지금 보시면 이제 패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로도인데 피로도가 낮아질라 그러면 높아지고 낮아질라 그러면 높아지고 낮아질라 그러면 높아져서 다음에 운동할 때에 피로도가 살짝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도가 남아있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피로도가 없었는데 피로도가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주, 3주, 4주, 4주, 5주 되게 되면 이것이 축적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오버리칭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요만큼의 피로도가 계속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것이. 고급자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데 고급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보시면 일주가 끝났을 때 피로도만 보면 피로도가 이 정도까지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죠. 중급자보다. 그나마 이제 월크로드를 80% 남아서 좀 더 줄였지만 불구하고 또 나중에 또 높이기 때문에 3주 때는 진짜 높아요. 이 정도로 높아요. 또 작고. 이분들이 굉장히 회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분들이 이런 엘리트 구급자들의 운동에 대한 이런 스케줄을 이제 소화하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피로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회복률의 그래프가 계속 위로 떠 있죠. 아래로 치는 게 없어요. 다시 평타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계속 이 고급자 운동하시는 분의 몸은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지만 가능한 게 뭐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에 이런 저항성을 기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오버리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오버리칭에 대해서 왜 개념을 알아야 되냐고 했다면 오버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한해서 아니면 그 위기에 한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이번 주는 너무 빡세게 했다. 어젠 너무 빡세게 했다 해서 내 몸에 좀 신체적인 결함이 오는 거죠. 기능이 좀 떨어지고 여러분들 몸에 통증도 많고 회복도 너무 안 되고. 근데 오버리칭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러한 피로도가 조금씩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 위주로 운동을 했을 때 축적되는 이제 피로도예요. 그럼 이 피로도가 1주에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죠?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이만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휴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달 후에 이제 내 몸이 이제 많이 피로가 이제 축적이 됐구나 해서 쉬는데 이분은 쉬면 또 근력 떨어지면 어떡하지? 쉬면 또 근육이 빠지면 어떡하지? 해서 두 달인데도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럼 피로는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 몸에. 그러다가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이나마트 폭탄처럼 다이너마트인가? 다이너마이트? 뭐처럼 어? 다이너마이트처럼 퐁 터지는 거예요. 심각하게는 피로골절까지 올 수 있죠. 피로골절. 그래서 오버리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완전 휴식 같은 걸 주지 않았을 때 축적된 피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오버트레이닝을 하면서 오버리칭까지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험한 수준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운동선수들이 피로골절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쓰러지고 이 축적된 피로는 여러분들 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세포처럼. 하지만 조금씩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겠죠. 몸이 어제보다 좀 몸이 좀 덜 가볍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훈련 시작했을 때보다 몸이 약간 덜 성숙이 됐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버리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버트레이닝과 운동선수,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는 일반인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일반인들인데 가끔씩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개념을 운동선수와 비교를 해서 자기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말하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좀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트 수가 많네요 일반인에 비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 다른 바디빌더 분들 이만큼 하는데요? 다른 운동선수들이 이만큼 하는데요? 이러한 소리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걸 희생하면서 쌓아왔던 회복률이라든지 경험, 그쵸? 게다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그분들이 하는 운동법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단 무난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트, 40세트, 50세트라는 기준은요, 그 개인마다 다른 것,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20세트는 다른 분들이 했을 때는 더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30세트, 40세트, 50세트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버트레이닝이 아닌 거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러한 경력도 없이 그분들의 워크아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몸을 가혹행위라고 밖에 저는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이 개념을 굉장히 알고 있어요.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According to USOC and SCSM Consensus Statement on Overtraining 보면 10 to 20% of all athletes are suffering from overtraining on any given day. 한 10%나 20% 되는 운동선수들도 오버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면서 막 논문도 나오고 토론도 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미축구 선수였을 때는 우리나라 운동선수, 대학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딱 운동하는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딱 네 번만 운동했어요. 뭐 그날에 굉장히 뭐 스트레스성이 과한 운동도 분포가 돼 있었지만 일단은 뭐 일주일 내내 나오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을 많이 잘 봐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화가 좀 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체감을 했기 때문에 좀 개개인마다의 피로도와 프로그램화를 좀 더 좀 정교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버트레이닝 같은 경우가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되게 막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격투기 훈련을 하면서 우리 관장님의 프로그램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몸에 오버트레이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승질이 나고 그냥 몸 자체가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좀 굉장히 틀린 느낌이거든요. 훈련을 하더라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과 훈련하면 몸이 막 미치겠다, 운동하기 싫지, 다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초보자들이고 일반인이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자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극복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나온 대로예요. 지금 보면 너무 FM 같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잠. 미국 논문에서는 8시간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8시간이고 하지만 운동은요 개개인마다 이 회복률이라든지 피로도가 틀리기 때문에 8시간 혹은 10시간 더 자든가 12시간 자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얘기해요. 왜냐? 운동선수라고 하면 이러한 운동을 했을 때 필요한 잠의 개념이라는 것은 완벽히 회복이 됐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8시간 돼서도 회복이 안 되면 10시간, 12시간 더 충분히 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잠은 충분히 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탈수 증상. 우리 몸에서 정말 수분이 필요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물을 많이 챙겨 드시는 분이 없어요. 물을 많이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무리하게 많이 먹어본 적도 있고 물에 대한 소중함도 몸에 대한 소중함도 알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막 챙겨 먹진 않더라도 제가 운동을 했을 때는 많이 챙겨 먹었었어요.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단백질 자체는 여러분 드셔주셔야 되는 거 알죠? 어차피 여러분들이야 쇠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손상이 오면 단백질 섭취는 필수로 하시고요. 단백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오버트레이닝을 토대로 뽑은 논문에서는 2.5g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단백질 강의에서는 일반인들은 2g 정도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뭐 되게 떠도는 단백질 뭐 추천 함유량은 뭐 1.5g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뭐 몸무게당 2g 먹어라 이러면은 저는 욕 오질나게 먹을 거예요. 왜냐면 참 그런 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단백질 함유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단백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섭취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는 뭐 넘어가고 비타민과 미네랄 여러분들 회복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장기들이죠. 필요한 장기들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셔주시고 지방산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는데 지방 없으면 운동 절대 되지가 않아요. 지방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 같은 거 자연식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따로 보충제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 이거는 재차 강조해도 모자랄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 모두 개인적인 성향, 운동 능력, 운동 경력, 신체적인 발달, 신체의 비율, 성격, 뭐 문화적인 차이 진짜 좋은 트레이너라고 하면 내가 이 회원에 가르친 거랑 저 회원이랑 가르친 거랑 완전 달라야 돼요. 부상이 있었는지 연역도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떠한 것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지 어떤 운동이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에 부담 갖는 회원들도 많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3일 운동해, 일주일 3일. 근데 트레이너가 일주일 4일 운동회를 하래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몸에 피로도가 쌓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프로그래머가 이제 실패가 된 거죠. 그러한, 일주일에 3번 할 것인지, 4번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겁니다. 자, 퀴즈! 자, 초보는 오버 트레이닝이 올 수 없다. 저번에도 제가 좀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초보는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뭐 저 대신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초보는 오버트레이닝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고 제가 격분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왜 초보는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문제였더라고요.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기준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포럼을 봤어요. 네가 하는 것은 오버트레이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어떤 포럼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논지가 뭐냐면 우리 몸은 부담과 부하를 주면 다음날에 적응하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이것을 극복하면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극복하면 오버트레이닝이란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적절한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초보는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 없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뭐 슈퍼셋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크로스 세트?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과하게 운동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생각이 틀려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오버트레이닝이 아니야. B라는 사람은 이건 오버트레이닝이야. 근데 지금 이 하루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에 무슨 조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오버트레이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완전 휴식을 해줬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오버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오늘 이만큼 했을 때 내일도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한 운동량을, 양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해줬느냐, 보상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오버트레이닝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전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초보자들이 솔직히 오버트레이닝도 잘 와요. 왜냐? 자기에 대한 회복률도 모를 뿐더러 프로그램화도 엉망이죠. 그쵸? 게다가 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심폐능력이라든지 회복률 자체도 굉장히 최저한데 운동 조금만 시키면 오버트레이닝 금방 와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운동했는데 내일도 또 시키느냐 문제죠. 문제지.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자도 똑같지만 오늘 이렇게 오버트레이닝해서 좀 많이 무리가 됐으면 몸과 소통할 줄 아는 거예요. 고급자들은 아 어제 좀 무리했네, 이것을 보상받으려면 한 이틀 쉬어야겠다. 굉장히 좋은 휴식. 단백질도 많이 먹어줄 거고 잠도 많이 잘 거고 물도 많이 먹을 거야. 맛있는 음식 줘야지. 게임도 할 거고 놀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오버트레이닝 개념보다는 오버워크고 이것이 보상이 되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초보자분들은 이만큼 운동해, 아 좋겠네, 근데 내일 또 프로그램이, 내일 또 운동하는 날인데 운동해야겠지? 또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버트레이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의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보는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죠. 초보는 오버트레이닝이 올 수밖에 없다. 초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항, 이거를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 줄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컨트롤 할 수 있다, 내 몸에 대한 소통을 잘하고 프로그램화도 좋고 회복률도 좋다, 그럼 초보일 수밖에 없죠. 초보가 아니죠. 이분들은 이제 중급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은 똑같아요. 적어도 이틀은 쉬자. 저는 주 6일은 초보자, 일반인분들한테 절대 안 해요. 게다가 그 하루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런데 좋은 휴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쉬자. 가능하면 하루에 두 번 나눠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힘드니까, 하기 힘드시니까 뭐 가기도 귀찮고 이러시니까 한 번에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정신을 지배하는 자 몸을 지배한다. 말 그대로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증상이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이게 올라왔거든. 마랑님, 제가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데 흑읍디가 그랬을 거예요. 근력운동을 지금 5주차인데 관절도 지끈거리고 운동 가기도 싫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회의감도 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뭐 쉴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흑읍디가 느끼는 증상은 나도 느끼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센스가 다른 거야. 흑읍디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힘든데 아 다음 주도 훈련은 어떻게 하지? 아, 또 나가야 되게 했고 노 페인 노 게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 없이는, 그런 말 진짜 그렇게 썼거든. 노 페인 노 게인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운동은 꼭 하겠는데 이런 회의감이 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래요. 아 쉬어야겠다. 무리가 됐구나. 2주 쉬어야지. 2주 딱 쉬어버리는 거예요. 대처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증상 그대로 흑읍디한테 얘기를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얘는 여기서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초보자들의 한계죠. 프로그램화의 한계고 자기 몸과 소통과에 따라서, 게다가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뭐가 무섭냐? 5주 동안 일한 게 다 도망갈까봐. 너무 중독이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게다가 헬스는 진짜 친구지 원수가 아니에요. 뭐 흑읍디처럼 나 이렇게 고통을 받으려고 운동을 하느냐 이런 생각 들면 헬스 운동 하지 말아야 돼요. 앉아서 게임 같은 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그러면 헬스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뭐 노예도 아니고 피라미드 같은 뭐 노예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통증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기준은요,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담이 반드시 와야 돼요. 심리적인 부담, 사이콜로지라고 그러죠. 부담이 와야 되고 이제 몸 안에서는 호르몬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수행 능력의 고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오늘 당일은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보일지언정 적절한 휴식을 주면 보상을 주면 이것은 오버트레이닝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획기적인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날 운동한 날에 다음에 어떤 식으로 케어해 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 운동을 B라는 사람과 똑같이 오버트레이닝과 비슷한 수의 굉장히 몸이 다음날 엄청 아프고 에? 막 기어나갈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에 이분은 3, 4일 정도 휴식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운동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지만 그분 다음날에 운동을 갔다. 이건 오버트레이닝이 된다. 오케이? 운동 나가고 싶겠어요? 심리적인 것만 생각해봅시다.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아 다음날에 아 못 가 그래서 3, 4일 정도 쉬고 하면 아 이제 운동 갈 수 있겠구나. 심리적이 좋잖아요. 그쵸? 몸 자체가 나 운동할 수 있어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 어제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해보세요. 아 운동 빨리 하자 막 아픈데 운동 빨리 하자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 머리 자체부터 짜증이 나. 아씨 움직일 때부터 이게 바로 오버 트레이닝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봤던 논문은요 제가 레퍼런스를 못했는데 대개는 Practical Programming이라는 이제 논문으로 우리 마크 레피토랑 론 킬고어님께서 아니 연구원님께 쓰신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질문을 한 번씩 받아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